내일장 흐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, 내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최근에 시장은 좀 정상적으로 좀 다시 우상향하는 모양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. 네. 다지기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자신감으로 좀 바뀌면서 위험 선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, 일단 지금은 뭐 미국도 보면 사실은 그 고용 실업률 관련돼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고용률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. 뭐 미국은 금요일장이 쉬었지만 부활절로 결국엔 이제 그것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뭐 더 선호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오히려 지금 살아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장도 자동차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시장을 좀 윗방향으로 이끌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OTT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개별 섹터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관련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지난주부터 이제까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의 상승 흐름이 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가요? 네, 일단 뭐 지금 지수만 봤을 때는 3,100 이상에서 지금 오늘도 공방이 좀 심했지만 결국엔 3,120선에 도달하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 반도체랑 자동차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좀 다시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을 가장 먼저 발표를 할 텐데 네.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, 그다음에 2분기에 더 좋아질 거에 대한 예상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시장은 조금 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도 내일도 보면 한 3,150선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자동차, 반도체 같은 주도주들이 오르면서 코스피가 3,120선 다시 한번 터치했다는 모습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내일도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상승세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. 네, 오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